남주영 머리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머리 해줬다네요. 4만원 주고 한 머리야? 이 머리가? 야. 나이트 간다고 드라이 받으러 간 건데 원래 곱슬머리였다고. 남주영 머리 맞음? 4만원 주고 했음. 다음 펌인데 좆됐다. 내일 아이비리그 컷으로 밀어야 되나? 그냥 길러야 함? 헤어갤러리라는 곳이 있네. 해겔 투블럭 다음 펌 받고 2일차인데 이거 가게에서 벽돌 던져도 되는 부분이니? 해겔 부처님 카우보이 비밥 컷이네 이건. 해겔 동동좌 해겔 다오 카트라이더 다오 해겔 3대장에서 4대장으로 변동됨을 알립니다. 예전에 그 어금니 컷도 있었잖아요. 어금니 컷. 예. 본인 두상 평가죠. 정수리 왜 눌렸냐? 어금니 빌런 아니냐? 망치로 맞았냐? 방귀 아저씨 누가 탕순리 쳤냐? 중력 2배 지역. 어금니 빌런. 두상 레전드. 공포에 스마쳐 맞았네. 기우기우기우 공을 외쳐서야지. 아. 화나고 어이없어서 제보해요. 선부동에 있는 땡땡 미용실에서 투블럭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얼굴형 레전드. 와, 지린다. 뿡뿡이노? 낫다가 한번 줘요. 댓글 조심해라. 저 정도면은 특정성 다 성립된다. 세정, 갓세정. 뭐 요즘 뭐 드라마 나오고 그런가 봐요. 연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네요. 또 이렇게 예. 애매하게 또 아이돌 하는 것보다도 연기 쪽으로 가가지고 예, 이 뮤지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력 쌓고 이런 루트로 가는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좀 있죠. 예.
대치는 형들 제발 우리 방 와서 전자녀 쓰고 노르셨으면 좋겠다. 뭐야 이게? 저출산은 여성 차별적 단어. 저출생으로 단어 바뀌는 개정됐다고. 별거 씨발 개 젖 같은 법들 많이 만드네. 정말 할 짓거리 없나 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참 불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불편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아휴 씨발. 이런 법 만들 시간에 이륜 자동차 1차선 이륜 자동차 고속도로 어? 그런 것 좀 저 고속도로 이런 것 좀 사용 이런 것 좀 넣어 주시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맞죠? 응? 자동차 전용 도로 해제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 그래 그 소음 규제는 하라 이거야. 소음 규제 좋아. 소음 규제 하세요. 대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시 마르마 이륜차 고속도로 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 죽어나가는 소리 뉴스에 나온다. 오히려 좋아. 아 새 정부 중국인 주택자들 조진다. 예. 예? 네 돈으로 처 만들어 저팔계 꼴꼴이려나. 뭐 뭐라 그랬어? 뭔데? 랄프야 뭔 내용이었어? 그거에 형이 이륜차 고속도로 만들려고. 어 근데 그게 왜? 도로 위에 가미카제년들 규제 풀면 지된다. 예? 사람 죽는다고? 뭐가요? 아 저는 그 전에 전자녀 내용을 오히려 좋아라고 한 거고요. 예. 방금 내용인 오히려 좋아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걸 좀 넘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예, 오해가 좀 있었네요. 예. 약간의 그 딜레이, 버퍼링이 좀 있었네요. 네. 예? 뭐가요? 우린 중국에 집 못 사는데 새 정부 중국인 다주택자 조진다고. 이 중국인 다주택자들이 좀 저 우리나라에 좀 많나 봐요. 그 제주도도 그렇고 완전 중국인들 다 먹혔다 그러는데 주택 투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없을 건가요? 그 새끼 하나 사라졌다고 나라 잘 돌아가는 거. 그거 알아요? 유퀴즈 온더 블럭 거기서 이제 그 저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청자 게시판도 불나고 난리 났었죠. 정치적 성향이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취지상 예 아니 뭐 여러가지 직업 직군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정치인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좀 뭔가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 출연료 청은 거절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왜 나오게 하면서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출연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거는 왜 거절했었냐 라면서 또 이제 예 그 저 흑백 논리로 또 이렇게 밀어 저기 또 뭐야 밀어붙이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 이제 못 나오게 하려고. 예 그리고 이제 유퀴즈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이쪽에서 그 문재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 CJENM 측은 문 대통령 쪽에서 유퀴즈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 뭔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 진영 논리로 또 이렇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여초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력이라 그래요. 쌍화차 코코아, 소쌍줌마. 소쌍줌마가 뭐야? 어감 병신 같네. 이들은 원래 문재인 지지하는 여성들이었는데 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윤을 뽑았다. 잼을 싫어한다고? 뭔 말이야? 소쌍줌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여초들보다도 한 수 더 뜨는 폐쇄성. 몇 년 동안이나 비공개로 해놔도 최근에 공개로 돌렸지만 여전히 고인분들이 판을... 아니 뭔 개소리야. 아유 존나 정치적인 그리고 뭐 넘어가요. 예. 중국이 지구에 사라진다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중국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3억의 인구가 지구에 증발하게 됩니다. 조선족들도 사라지고 상상만으로 무서운 방사능 위험도 줄어들게 되고 미세먼지도 사라지게 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사라지니 한국은 대륙성 기후에서 지중해성 기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기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라진다고 해서 막 좋을 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팩트인데 수많은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그 제품들이 상당수가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싼 어떤 그 저 그 인 뭐지? 예? 인 일 인플레이션이요? 아니, 생각보다 좀 싼 인건비.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 예.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격이 좀 적게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인건비가 안 떠올랐냐고요? 안 떠올랐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너무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국을 혐오하고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별로 도움 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이 좀 어떤 중국에 기대고 있는 그런 그 경제력 같은 게 좀 중국에 좀 많이 기대고 있는 부분 좀 있어요. 예, 수입해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싫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없앤다, 중국이랑 어떤 그 교류 자체를 차단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좀 큽니다 타격이. 예. 이게 팩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중국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똥똥 친구 없는 말투. 예. 아니 친구 없는 말투가 아니라 이거 팩트야. 의존도 존나 커요.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커요. 예. 중국인 친구가 싫었던 여고생. 중국인이 싫어서 롤링페이퍼 이거 그려줬는데 혼나나? 겐토 가다가 저련이 코로나는 한국이랑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지랄 따라서 손절 쳤다고. 아니 어느 학교가 중국 학생이랑 같이 다니는 학교가 어딨나? 예. 시진핑 화이팅. 주작거릴까봐 안면에도 했음. 이름은 가렸다. 여고라서 글 쓴 거 보면 양심이 좀 찔린다. 중국 그 저 예, 학우가 있나 보네 진짜로.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중국 코로나가 한국이랑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정말 친구 없는 말투고 정말 병신 같은 소리긴 한데 유아 그런 거야 뭐야? 설명이 없네. 설명을 해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나는 좀 아쉽다 너의 대처가. 예. 아니야, 코로나는 니네 나라에서 니네 국민이 우한이라는 그 저 재래시장에서 네 발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처먹잖아. 너네 민족성이 그렇잖아. 너 알고 있지? 몰랐어? 영상 보여줄게. 해가지고 우한시장에서 그 낙타 처먹고 뭐 구렁이 처먹고 별거 다 처먹잖아. 봐봐, 이 박쥐 처먹는 거. 박쥐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니? 어? 니네 박쥐 왜 처먹는지 너 알고 있어? 박쥐가 중국어로 금. 박쥐라는 그 중국어 발음이 금이랑 비슷해서 금은 좋은 거니까 니네는 단순한 생각으로 박쥐를 먹으면 뭔가 복이 올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니네가 박쥐 처먹다가 이렇게 된 거야. 박쥐가 무슨 죄가 있니? 그거 니들이 처먹은 니들이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 중이네 그냥. 시진핑의 솔 한마디면 끝난다. 넘어가시죠. 한국인이 맞나? 멀쩡한 빵 버리는 MZ세대, 배 골아 음식 훔치는 사람, 포켓몬 빵 버리는 MZ세대. 식품보다 부산물 인기가 있는 마케팅은 잘못된 소비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식량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식량 의존도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스티커 때문에 멀쩡한 제품을 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니 지가 지 돈 내고 저 빵 버리고 그냥 스티커만 취하겠다는데 뭘 그걸 가지고. 아니 무슨 뭐 정말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거 마치 그거 아니에요? 요즘 먹방이 국민들의 어떤 그 저 비만도에 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방송에서는 먹는 것을 조금 자제하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환경 문제? 왜? 빵 버리는 게 왜요? 그건 본인의 자유에게 있는 자유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세? 아니 빵은 버리면 빵은 썩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버리고 물 처먹고 나서 그럼 물병 그냥 아무데나 그냥 찍찍 던지고 그게 더 큰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로 따지면은 포켓몬보다는 평소에 쓰레기 많이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닌가요? 예. 예? 아니 스티커만 먹고 빵 안 먹는다는 게 자기 자유죠. 자기가 그 돈을 그 소비자가를 돈을 다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빵 버리면 안 돼요? 왜 빵을 버리면 안 돼요? 자유죠. 물병을 버리든 음식을 버리든 보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코게이들아. 예. 지금 엄청 심각하다고요? 뭐가요? 아 바닥에 버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는 빵 버린 건 자유지. 아니 보통 그리고 편의점에서 나와가지고 헤 포켓몬 빵 헤 나는 스티커만 빨아야지. 빵 어디다 버리지? 음식물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 버리지. 누가 땅바닥에다 에이씨발하고 던져요? 그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켓몬 빵을 버리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아가지고 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빵을
빵을 맛있게 만들었으면 스티커만 취하겠냐. 빵 솔직히 족가리 맛없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음식물 쓰레기통에 빵 버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땅바닥에 버리는 거는 포켓몬 빵이 됐건, 껌 종이가 됐건, 담배꽁초가 됐건,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는 무단투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이 얘기 맥락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포켓몬 빵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무단투기를 얘기한 거고, 나는 이제 포켓몬 빵을 사 먹었을 때 그 빵만 처먹, 빵 안 처먹고 스티커만 뽑고 빵을 갖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않을까 싶다. 예.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자도 끌면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 같잖아. 어까 좀 그만하세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유치하게 살아요, 세상을. 예? 오늘 다들 뭐 화난 일이 있었어요? 방구석에서? 예. 이런 개 같은 소리 할 바에는 본인의 뺨따구를 때리세요, 여러분들. 병신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죽고 싶어요, 다들? 병신 같은 소리 좀 그만해요. 예?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포켓몬 빵 얘기하지. 내가 지금 뭐 좀 쥐약 처먹은 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 예, 좀 그러지들 마.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밖에 좀 나가시고,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는 정상인들도 이런 거 보면은 아이씨 발 시간 아까워 이런 생각해요. 그만합시다. 예, 적당히 하세요. 포켓몬빵 제조사인 SPC 삼립은 마케팅 변동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일부 소비자들의 의견일 뿐 빵이 좋아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고 있다. 이제 정작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MZ가 뭔지도 모르더만. 넘어가겠습니다. 뭔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 랄프야, 문 좀 닫아라. 아니, 좀 조금만 닫아라. 조금만 열어놔라. 어이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했군요. 대구의 집 앞에서 도착해갖고 인사하는데 소주병이 날라왔다고. 어이구, 라이프야! 예. 아니, 뭐해? 똥 싸는데 얘. 내가 할게. 예. 어우, 바람이 뭐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사는 데에 억양 찰지노. 와, 움직였다고? 지가? 스스로? 184억 원짜리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이런 거 보면 진짜 허경 아저씨가 말이 맞는 거 같아. 허경 아저씨 말이. 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국가에 도둑놈들이 존나 많다고. 비BC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방송국 아닙니까? BBC. 여기서 이제 유튜브 슈퍼챗. 누가 가장 후원 많이 받나? 이제 아프리카로 따지면 이제 그 뭐 풍투데이 뭐 이런 거예요. 예. 전부 버튜버라고 합니다. 예. 이 버튜버. 예. 루시아 CH 뭐 중국 사람인가? 뭐 일본인가? 일본어네요? 예. 3월 달 끝나가는데 3월 달 글을 쳐보고 있냐. 2월 28일 월요일자로 이제 보면은 39억 원을 벌었군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10덕은 돈이 된다. 진짜 10덕은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네. 한 달에. 한 달에 번 돈이래요. 그 와중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강용성 아저씨 좀 추하더라.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아유 이 대표님 방송에선 뒤지게 까는데 아유 제가 뭐 저기 잘 열심히 해야죠 아니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추하더라고. 예. 1위는 TMI인데 자기 회사 내부 기밀을 유튜브 레카한테 넘겨주다가 계약 해지당했다고. 2위는 인기투표인데 거기 선택지에 대만이 있어서 찍혀서 망했다고. 큰일은 씹덕이 한다. 그 일본어 좀 잘 배워가지고 좀. 어처용 말 조심. 뭘 말을 조심하라는 거니 오철아. 너 왜 내 입에 재갈 채우니? 나 그거 내가 추하다고 생각해서 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아 내가 가세현한테 난도질 당할까봐? 미안한데 나는 가세현한테 있어서 그 피레미 새끼에 불과해. 나를 물어서 뭐 하겠니 그게. 걱정돼서 유유. 그래 걱정해줘서 참 고맙다만 너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난 너 왜 네 뺨 때리고 싶을까 오철아. 오버하지 마라. 과잉 보호하지 말아줘. 뭔가 저게 그 4차 산업 메타버스 맞냐? 문재인 키워드 지원. 문재인 키워드 때문에 한 달 전 거 보고 있다. 문재인 키워드요? 아 그러네? 그 검색 그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예. 너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니 랄프야? 아직 못 봤어요. 너도 못 봤니? 예. 고맙다. 그러네 왜 자꾸 정치적인 것만 나오나 했대. 오늘 뭐야? 했는데 문재인을 쳤더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군요. 아마 고철이 등장이다인 대훈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다. 인정? 이게 또 뭐겠습니까? 어떠한 주제로도 주둥아리를 잘 턴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남이 준비해준 자료지만 거기다가 내가 살을 붙이고 예? 거기다 여러분들 몰입되게끔 이렇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겨울철 개이 총정리 내복 목도리 수면 양말 핫팩 핸드크림 립밤 이불 온수샤워 첫눈 크리스마스. 아니 씨발 겨울 아직 여름도 아니구만 춘식아. 그래 뭐 카페에 어떤 기여도니까 그냥 넘어갈게. 근데 겨울 지나간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예. 게이템이다. 갤럭시 Z 플립 포켓몬 에디션 세부 패키지. 야. 이런 거 보면 참 그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가 참 부러워요. 예? 물론 유서 깊은 어떤 그런 그 만화의 어떤 그 저 뭐 그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있고 일본 버블 경제 그 시대 때 그 80년대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들 봐봐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손으로 싹 다 따가지고 예 정말 명작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만화를 키웠어야 되는데 이 병신 꼰대 새끼들이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나올 법했어요 옛날에. 근데 만화 사업을 죽여버렸어요. 애들 머리 망친다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그 좀 받아들이는 그게
아주 소견이 좁았던 거야. 꼰대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이제 웹툰 좀 이렇게 예? 흥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작품들도 좀 저기 하긴 하는데 아, 일본에 비할 바는 안 되죠. 이 전 세계에 있는 포덕들이 예? 포켓몬 게임 나온다, 신작 나온다고 환장하고 막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필요한데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색깔을 집어넣어. 난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너무 꼰대 같지 않아요? 예? 뭐 깨비깨비 봐봐. 예. 우리나라 전통에,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저기 몰입을 하잖아. 예. 하지만 그래도 베이비 샤크가 있잖아요. 예. 베이비 샤크. 유튜브 김치맨. 유튜브 가장 많이 본 영상 1인가 그러지 않아요? 베이비 샥 뚜루루 뚜루. 예. 근데 그 표절이었다고. 맞아. 아. 예반데. 그래가지고 세금 투자해가지고 만들라고 했더니 뭔. 예? 세금 받아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김치 워리어. 근데 너무 좀 뭔가 자국을 혐오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것 같네. 점점. 근데 아쉬워서 쓴소리 하는 거지. 아쉬워서. 예. 좀 교류 좀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잘 만들어. 우리나라도 서브컬처 이게 K 뭐라 그러죠? 랄프 씨? 예. K 뭐야? 전 세계적 그 K 음악 뭐라 그러죠, 그거? K팝이요. 그렇지. K팝. 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했듯이 우리나라도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 조그맣고 이런 존만한 나라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름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삼면이 바다에다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을 키우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밴드 문화 같은 게 생겼으면. 그죠? 먹방도 우리나라에서 유행시키고 우리나라가 은근히 좀 그런 파워가 있어요. 개음악.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언제까지 삼성 원툴일 거야?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이잖아. 응, GOS 이슈 때문에 삼성 주식 개 반토막 나고 어? 7만 전자 앞두고 있어. 6만 전자 앞두고 있어.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삼성도 날아가 버렸잖아요. 너무 삼성 원툴이야. 이러면 언젠가는 부러져요. 예? 이미 6만 됐어요? 6만 7천이. 아하, 예반데. 예반데. 너무 아쉽네요. 10만 전자 바라보던 분들, 가지야 가지야 외치시던 분들 정말 안타깝네요. 예, 유감입니다. 오만 가자. 자, 아무튼 뭐 Z플립 포켓몬 에디션. 예. 김희철이 과거 여자친구 헤어졌던 이유. 아이, 안 봐. 이 알파메일들의 그 연애 썰은 들어도 그냥 뭐 별로 좀 몰입이 좀 안 된다랄까요? 예, 궁금하지도 않고. 예. 서양 누나가 질문한 근본적인 의문. 뭐가? 왜 프라이드 치킨이 삼계탕보다 더 비싼가요? 그쵸? 요리 방식도 그렇고 후라이드 치킨이 훨씬 더 빠르고 저기 할 텐데. 근데요, 그러네요 진짜로. 예. 굉장히 신박한 질문인데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못했을까요? 삼계탕에다가 인삼 넣고 뭐 넣고 뭐 어떤 데는 삼계탕 집 가갖고 진짜 먹으면은 인삼주를 처음 첫 잔으로 줘요. 미성년자가 아닐 시에는.
예, 그 안에 죽도 들어있고 얼마나 혜자예요. 근데 삼계탕이 한 그릇에 11,000원에서 그래요. 뭐 전복 들어갔다 쳐요. 그럼 14,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4,000원 이상이다? 좀 거기서부터 슬슬 킹받아요. 예. 근데 희한하다. 치킨은 이제 19,000원, 20,000원을 바라보고 있고 이미 20,000원 된 치킨들도 있는데 왜 삼계탕보다 치킨이 비싼 것인가? 왜죠? 왜죠? 그것은 맛있기 때문이에요.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서 뭐 좀 시키자. 배수지 생각해보니까 뭐 시킬까요? 가만 있어봐. 소고기 가격 전 세계 1등임. 떡볶이도 15,000원에 배달팁 3,000원 받아 먹는데 뭐가 놀랍냐? 삼계탕은 1인분이고 치킨은 2인분 이상이라서. 어? 그러네. 시바 겨자마다가 존나 놀랐네. 왜 소리 삼계탕은 들었어? 닭이 즉잖아요. 그러네. 그죠? 닭 크기가 호수 자체가 다르잖아. 삼계탕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백숙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삼계탕에 들어있는 그 닭다리 하나 발라 먹으려면 요만하잖아. 무슨 교촌 마냥. 교촌 닭이랑 삼계탕에 들어간 닭이랑, 아 그래도 교촌이 좀, 교촌 이런 씨발 새끼들 봤나. 교촌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아니 아무리 소스가 맛있고 아무리 그런 저기가 있어도 닭다리 너무 존만해 교촌은. 그죠? 왜 반대? 교촌 먹자고? 안 먹어요. 저는 무조건 BBQ. 대가리 깨져도 BBQ. 대깨비예요. 예, 치킨은 전 무조건 BBQ 황홀 아니면 취급을 안 합니다. 형화 좀 삭혀. 그거 있을라나? 지금 이제 24시 다 뚫렸잖아. 키우 먹을 거 얘기 나오니 존나 진지해지고 존나 논리적이네. 교촌도 점포마다 호수가 다르다고 해서. 점포마다 호수가 달라요. 그래도 다들 즐거워요. 예, 맛있긴 해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호식이 두 마리보다 교촌이 훨씬 낫지. 3, 4천 원 더 주고 나 같으면은 저기 교촌 먹어요. 양이 적더라도. 호식이는 닭 호수만 뒤지게 크고 염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튀김도 별로고. 난 호식이 진짜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양만 많지. 뭐 시켜 먹지? 족벨 어때? 족벨. 족벨은 여기 도전해. 오랜만에 족벨 먹자. 근데 존나 맛없는 집들밖에 안 열었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족발집. 가성비인 것처럼 족발이 가성비인 것처럼 존나 위장해가지고 뭐 우리 족발은 굉장히 뭐 가격에 거품을 줄였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뭔 줄 알아요? 그런 족발들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막 삶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고 예 만들어 놓은 걸 갖다 팔아요. 며칠 전 것까지. 예, 존나 맛없어요. 퍽퍽하고. 예. 없다. 총 나가 지읒 같은 게 새벽만 되면 상호만 바꿔서 올리는 벽신 가게만 있음 맨날 좀 누가 오픈해봐. 이거 좀 없애야 돼. 자기네들 가게 홍보하려고 품절 해놓고 올려놓는 거. 근데 오히려 배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 이 집은 참 자신이 없구나. 이 집은 참 그 마인드가 쓰레기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죠. 딱 믿고 걸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냉동족발 파는 이런 집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네요. 예. 돈 떠고 놀랐는데 퀄리티 올릴 자신 없는 거지. 안 삽니다. 지코바 추천한다. 지코바.
메라탕 어때요? 메라탕. 메라탕 딱 하나 있네요. 아, 이 시간에 메라탕 에반데. 차라리 닭발 드세요. 싫어. 네. 메라탕 에바. 피자도 뭐. 해산물은. 해산물은 제가 주머니 사정이 좀, 예. 해산물 먹자. 저기에서 해산물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코트야, 청나에 맨날 좀 오픈해주면 안 되겠냐? 사물질이 꺾인다 시벌거. 이경규 아저씨가 내세운 그 돈치킨 여기도 난 애가. 아 진짜 먹을 데가 없네요. 맛있는 집들을 왜 이렇게 빨리들 닫는 거야?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물 장어? 에이. 에이. 낚시네. 김치찜은 무슨 씨발 배달비가 6,000원이야! 씨발 정말 장난하나? 6,000원 씨발! 선 넘었지! 어? 6,000원이 말이니? 어?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씨발 뭐 월미도에서 배 타고 오냐? 적당히 해야지. 안 먹어. 안 먹어. 여러분들 많이 먹어요. 6,000원짜리 시켜서 드세요. 저는 내가 10억 있어도 그 지랄은 못해요. 예. 적당히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야, 먹을 때 너무 없다. 쪽갈비는요? 쪽갈비? 예. 그것도 되게 가성비 쓰레기 음식 아니야? 그렇죠. 개 쓰레기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가성비? 형 일단 보여주기식. 곱창 먹자. 방송인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 싫어 싫어. 요거 괜찮네. 육회 꼬막 비빔밥. 꼬막이랑 육회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 그대님 보면 그날마다 행사 쿠폰 주는 거 있음 쿠폰으로 34,000원 배달비 대신 깔아주던데. 그 육회 꼬막 비빔밥 시켜라. 황제 비빔밥이라고 있네. 3만원짜리 비빔밥? 바로 먹어줄게. 육고비. 국 같은 것도 뭐 하나 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예, 네, 추가 선택이 콩나물국 1리터랑 추가 추가. 400ml만 추가할게요. 이벤트는 물만두랑 음료수인데 물만두 시켜. 물만두. 네. 맛있겠구만. 계란 노른자 추가할까요? 됐어. 집에 계란 있는데 왜 굳이? 알겠습니다. 나 같으면 닭볶음탕 시켜서 국물에 감자 으깨서 야물딱지게 먹겠다. 이런 비행신. 닭볶음탕 집은 지금 없어요. 청라에. 청라 참 웃겨요. 검색해볼게요. 청라는 새벽에 하는 가게 많이 없어서 슬프다. 야식 처먹는 낙에 사는데 시벌거. 장미맨션 있는데 여기는 별로. 별로. 닭볶음탕 별로요. 예. 잠깐 시켰니? 네. 예, 시켜 예, 주문해 버렸어? 주문할 수 있어요. 주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예, 할 수 있어요. 받아 버렸어요. 요즘 족구랑 통하는 애? 아 그냥 먹자 그냥. 예, 기왕 시킨 거 먹을게요. 예, 먹을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놀란 임창정 정식. 임창정 아저씨가 최근에 이제 뭐 가족 공개하고 애들 공개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사생활을 좀 많이 오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예, 또 이제 와이프분이랑 나이 차이가 몇 살? 18살인가? 예,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연애설 들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고, 일어나가지고 아우 배고파. 어, 어 영화 갔네? 어, 배고프다. 어? 이렇게 했는데 뭐 먹고 싶은데 자기야? 물어보니까 아 참 임창정 정식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임창정 정식이 뭐냐? 두부조림, 어묵볶음, 김치볶음, 계란요리, 국맛찌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니다. 지금 걸려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실 경우. 뭐냐? 여기 가게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뭐지? 지가 전화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 국맛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국맛찌개가 뭐야? 에? 국어찌개. 이런 비행사. 아. 스웨디시 찌개. 아, 국 올 찌개. 폰트가 문제가 있네. 국맛찌개잖아요. 국맛찌개. 난 처음 듣는다. 국맛찌개라고 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뭐 토란국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국맛찌개. 예. 국맛. 사장님 A 코스 오어 B 코스 초이스 하세요. 아 국맛찌개가 아니라 5월이라고 좋아. 이런 비행신. 려나 OR 몰라 또는 시발 개비음실 려나 이 새끼 도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국맛찌개라 그랬어. 예, 아니 폰트로 이딴 걸 썼어. 예, 아무튼 국맛찌개. 아 국 5월 찌개. 아침에 저걸 다 준비하신다고요? 갓 지은 밥과 반찬 위주로. 하... 결혼 잘했네. 에 결혼 정말 잘해. 아 이제 이런 그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한 시간 안에 해야 될 요리. 돌솥밥, 흰쌀밥, 두부조림,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찜, 떡국, 아이들용까지. 야. 창정이 정식. 와, 영화 같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맛있겠다. 에? 존나 맛있겠어요, 그냥. 많이 드시고요. 부럽네요. 한석규라고요? 아니 한석규랑 좀 다르죠. 어 누가 넘버 3래? 이 개새끼들아. 네? 이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야. 이게 한석규죠. 예? 이거 어까하세요? 임창정이랑 한석규랑 완전 다른 것인데. 예? 맞잖아요. 아니 임창정은 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로마? 이게 임창정이고요. 한석규는 누가 넘버 3래? 아이 개새끼야. 오늘 사람은 오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한석규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최민식은 그게 아니죠. 최민식은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이게 최민식이죠.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씨발 세상 젖 같은 거, 에? 에? 이게 최민식이죠. 윤석열이요?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입니다. 아 이거 이제 못하겠어. 성대가 좀 약간 맛이 갔어요. 잘할 땐 잘하는데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이 정치를 할 적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존나 음지스럽고 악마스러운 것만 따라하네. 역시 음지 대통령. 예. 동식이 따라해줘. 몰라요. 그만하세요. 그만 오세요. 예. 그만 오세요. 아무튼 임창정 정식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윤태훈 정식 해주실 여성분 계신가요? 윤태훈 정식 해주실 우리 코순이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알겠죠? 꼭 부탁드려요. 윤태훈 정식. 네, 저는 뭐 많이 안 바라고요. 예, 저 그냥 예 계란말이에다가요 예, 예 된장찌개에다가요 예, 소세지 볶음이고요. 스팸 까지면은 정말 예. 쥐약 처먹은 위야. 그만하세요. 법적 공방 중입니다. 그만 오세요. 그거 그만해라. 그거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윤태훈 예? 정식은 그분이 잘하셨지. 전라도가 음식은 넌 강퇴하겠다. 잘 가. 씨발로마. 또 여자친구 요리시키면 비교당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닥쳐 씨발라마 나가. 어 잘 가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아, 어디까지 봤었는지 기억도 못하네. 고등학교 순위부터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최근 3년간 전국 고등학교 순위 아 이게 그 서울대 합격자 배출 상위 20위권 아 명문고를 가리는 것이구만. 이 스카이에 입성하려면은 적어도 이 학군들 중에서 들어가야 어 좀 나오지 않나. 일단 서울예술고등학교가 2018년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서울예술고만의 어떤 그 저 그게 있나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서울예술고 다니는 학생들이 이 좀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응? 보통 과외의 힘 아닐까요? 예? 보통 이 개인 과외 이거의 힘 아니겠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과고, 예. 하나고등학교, 용인외대부고, 용인외대부고도 상당히 좀 명문이군요. 예. 경기과학고, 과학고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예. 아, 예체능이라 좀 수월하다. 예체능이라고 수월하지 않죠. 그 허들이 낮은데 거기서 그, 예? 그 안에서 예술로 겨루려면, 자웅을 겨루려면 이건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술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고 감각이 진짜 중요해요. 예술 보고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술 돈 많이 들어가요. 공부보다 공부만큼 더 들어가요. 악기 하나 살라고 해봐요. 예? 레슨 한번 받으려고 해봐요. 유명한 교수님한테 돈 무진장 깨집니다. 예? 공부가 더 어려워 라고 하시는데 뭐가 더 어렵다, 뭐가 더 쉽다라는 건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하지만 전 타고났었어요. 예? 박이 심어 샘피안자 단디가 돈 남았다 기둠 괴발이 배삼모. 이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보통 이제 변성기가 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목소리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테너를 못해요. 바리톤이나 베이스로 가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성대 자체가 테너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눈독을 들였었죠. 야, 점마 어떻게 해. 나 고3이고 나 고2인데 점마 어떻게 해. 저 테너를 맞지? 이렇게 해가 저는 연세대 입시곡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게 이 바기시마 샘피안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콩쿠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그냥 노래를 외우는 거는 가능하겠어요. 귀로 따는 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태리어, 독일어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무너져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저 전학을 갔었죠. 예인예술고등학교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성지고 졸업을 했죠. 완전 인생 그때부터 심나락 태클을 탄 거죠.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그 고생했어요. 저 없는 그 형편에서 저 공부시키려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과를 했죠. 엄마는 성악가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예. 뭐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BJ가 됐네요. 팔자가 참 기구합니다. 이들의 일그러진 JYP 윤군. 예? 팔자가 참 기구해요. 그러신 분이 선배 여동생이랑 섹스하고 도망치고 성지고 전학 간 건가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뉴비들한테 일깨워 주셔서 콧박이 뉴비들한테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신사진 찍는 꿀팁. 화면을 4등분 해가지고 머리가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광각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오이 현상이 생긴다. 중앙국 안 좋은 예가 이거다. 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된다고. 좋은 거 참 그 잘 알려주시네, 우리 인싸 연예인 분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찍으면 된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대훈이 뽀삐 참 멋지네. 계곡함 가야지. 의외라는 연예인들의 전직. 예. 전직 조폭 없어요? 고민 씨는 누구야? 진기주 씨는 누구야? 표혜진 씨는 누구야? 오유선 씨는 누구야? 일단 그 전에 이분들이 누군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모르겠어요. 누군 다 몰라. 이거 배우 바이럴이네. 예. 광주에서 택배를 받았는데 실탄 250발이 들어있었다고. 이걸 택배로? 주인을 못 찾은 상자 열었더니 실탄 250발이 와르르 쏟아졌다. 배송지를 알 수 없어 폐기하려던 택배 상자에서 수백 발의 엽총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을 나섰다고. 광주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